안녕하세요. 선인의 로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국의 2023년 케이크 트렌드 중 투머치 케이크 디자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투머치 케이크는 과도한 장식과 화려함이 특징인 케이크로 최근 SNS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여드릴 것은 명화를 오마주한 명화 케이크입니다.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랭 장식물 만들어 주겠습니다. 프렌치 머랭 올려서 L자 스패출러를 사용해서 얇게 펼쳐서 머랭 디스크 만들어 줍니다. 자연스럽게 모양도 이렇게 내주세요. 그리고 코코넛 플레이크를 위에 뿌려줍니다. 미리 다져놓은 피스타치오 커넬도 자연스럽게 전체적으로 뿌려줍니다. 진한 녹색 컬러를 포인트로 해주세요. 그리고 프레쉬 크랜베리 슬라이스 자연스럽게 뿌려줍니다. 네, 만들어놓은 머랭 디스크는 이렇게 바삭바삭하게 되었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부셔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두각을 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레몬 커드 100g을 레몬 커드를 풀어주세요. 양이 적어서 손으로 하고 있는데 양이 많으면 키친에이드를 사용해서 비터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휘핑한 크림을 40g 넣어줍니다. 바깥쪽에 크림을 짜주고 안쪽에 미리 만들어 놓은 레몬 크림을 짜주겠습니다. 시트를 올리고 2단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위로 끝부분을 잘라줍니다. 돔 모양으로 아이싱을 할 거예요. 에벌 아이싱 할게요. 두껍지 않게 조금 얇게 해줄 거예요. 아이싱을 굳이 깨끗하게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저희는 머랭 디스크로 가려줄 거기 때문에 돔 모양으로만 아이싱을 해주시면 됩니다. 머랭 디스크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면에 붙여줍니다. 규칙적이지 않고 자유롭게 붙여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레몬 제스트를 사이사이 뿌려주겠습니다. 제가 머랭에 레몬 제스트를 함께 뿌려서 굽지 않은 이유는 제스트이기 때문에 향이 날아가거든요, 열에 의해서. 그래서 제스트는 나중에 뿌려주겠습니다.